잠깐만, 도마뱀인가? 바하, 안녕하세요. 세계 턱걸이 기네스 홀더 바벨라토 리세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피드백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피드백도 역시 지난번처럼 상의 타이를 하고 자세를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드백 영상을 보내주셨고 그중 다 해드릴 순 없으니까 몇 개를 선별해서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드백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이 바이닌텐님이고요. 나이가 36, 진달 176에 74kg. 운동 경력이 홈트 2개월, 헬스 1년입니다. 운동 목적에 등 넓히기. 1년은 했는데 지금 차이가 없다. 정체기를 겪고 계시군요. 일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문틀체본 같아요. 아, 잠깐만요. 일단 정체기 이전에 이 프로바 수평 좀 맞춰주세요. 네, 수평 조금 맞춰주시고 다시 보면,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나사가 안 박힌 것 같은데요. 이게 문틀이 아니라 벽지를 사이에 두고 끼시면 벽지가 찢어지면서 다치실 수가 있어요. 이 지인 중에 무릎으로 떨어져서 크게 다치신 분도 계시고 리쌤도 떨어졌었거든요. 되게 위험한데 무릎을 접고 하시니까 일단은 리쌤 보여드릴게요. 지금 철봉 높이가 벽과 벽 사이에 설치를 하셔서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릎으로 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발이 조금 닿을 것 같으면 앞으로 살짝 이렇게 뻗고 진행해 주세요. 뻗고. 그래서 되도록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무릎으로는 떨어지진 않게요. 정말로 저렇게 떨어지시면 무릎 아작 납니다. 다치시면 안 돼요. 질문에 여러 그립 종류로 훈련을 하셨는데 정체기를 맞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훈련을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운동 강도 체크해보세요. 자세, 속도, 무게 등이 있겠죠.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점진 과부하를 적용해보세요. 몸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파이팅!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피드백입니다. 정원준님, 고3. 고3이시고요. 173cm에 62kg, 경력 1년. 목적은 역시 등 넓어지. 일단 영상 한번 보죠. 포징 마무리. 일단 원주님 등이 넓어지고 싶은데 등이 넓어지는 턱걸이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혹시 수행하신 게 숄더 패킹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건가요? 피드백 영상 중에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 상부하고 중부 승모근을 이렇게 구겨가지고 일부러 구겨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승모근 패킹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실시하시게 되면 위험도도 굉장히 높고요. 턱걸이 자체 발달, 효율성 이런 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일단 리쌤이 우선을 벗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일단 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숄더 패킹이 필요하시다면 매달린 상태에서 확실하게 숄더 패킹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서 있는 상태에서 외모는 구겨져 있고 여기서 날개뼈를 내전시켜서 턱걸이를 하고 계십니다. 다 펴지도 않고 이렇게 구간 반복을 하시면서 좌우가 또 불균형해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지금 하고 계시는 곳처럼 공간이 좁다면 차라리 좁은 그립으로 하시거나 신업 그립으로 해서 날개뼈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면서 턱걸이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턱걸이를 할 때 위팔과 날개뼈가 틀림없이 움직이게 되고요. 때문에 그걸 움직일 때 관여하는 근육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잡아놓고 실시하게 되면 관절의 움직임 영역에서도 또 근육의 움직임 영역에서도 단점들을 너무나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위험합니다. 요즘 문틀철봉 보시면 바깥쪽으로 좀 빠지는 문틀철봉이 있습니다. 그 문틀철봉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여건이 되신다면 리쌤 철봉 같은 스테이션식 좀 권해드리고요. 제대로 된 숄더 패킹과 이 등이 넓어지기 위한 프롬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피드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함이 김도훈님, 나이가 25, 키 180에 체중 58kg. 와, 운동 경력이 맨몸 운동 2년, 운동 목적. 네, 영상 보겠습니다. 응? 잠깐만, 도마뱀인가? 네, 도마뱀님 더 보겠습니다. 지금 가동 범위를 크게 가져갔다가 적게 가져갔다가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발크업이랑 큰 상관이 없는 루틴인데 이 자세와 속도 그리고 이제 반동을 보면 이런 루틴들은 횟수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근비대나 벌크업 쪽과는 거리가 있는 훈련법이고요. 근비대를 달성하시려면 리셉이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벌크업을 위한 턱걸이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 둘, 천천히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천천히 하나, 둘, 셋. 느끼면서 하나, 둘, 천천히 하나, 둘, 셋. 이렇게 깜짝, 깜짝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깨가 아프시면 잡아놓고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안 아프시면 데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데드행 상태에서 숄더 패킹 넘어와서 당기는 순으로. 근데 데드행 과정을 어깨가 아프면 제외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뒤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딥스고요. 자, 마찬가지예요. 딥스바 어딨니? 자, 지금 딥스 하실 때 마찬가지로 턱걸이랑 마찬가지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비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셋 네거티브라고 하죠. 그리고 원 투 밀어내시고 다시 하나 둘 셋 원 투 확실하게 가동 범위를 챙겨주세요. 하나 둘 셋 원 투 적어도 12개씩 4세트 충분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횟수와 강도를 찾으시고요. 지금 2년 하셨으면 그리고 이 정도 속도로 횟수를 치신다면 중량을 달아도 어느 정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가동 범위가 잘 나오는 구간에 적정한 무게를 집어넣고 12회씩 4세트 내실 있게 훈련하는 거. 12회에서 4세트 했을 때 아, 운동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잘 챙겨 먹고 푹 쉬고 정확한 자세로 열심히 운동하시면 벌크업은 이게 답니다. 벌크업 무조건 될 겁니다. 화이팅! 자, 다음 사람이 임대웅님 29살이고요. 신장이 171에 64kg. 운동 동력이... 아, 피드백이 대부분 초보자 버전이 많다 보니 꼭 저와 같은 중급자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급자분들 저도 환영이죠. 일단은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물프. 괜찮으세요? 다음부터 하실 때는 꼭 헬멧 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치기 프레스. 잘 봤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도 이 과정을 거쳐왔어요. 이 머리 박는 모습이 꼭 저를 보는 것 같고요. 요즘도 열심히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거 잘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유물구 푸쉬업 횟수를 더 찍으시려면 지금 짝발로 차 올리시거나 무릎을 접고 프레스 방식으로 올리시면 힘이 더 남아서 제가 보기에는 물프 두 개 정도는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이 편 발로 프레스를 하는 게 힘의 소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려운 동작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밀어내는 과정을 보면 밀어 올리실 때 이 전환의 각도가 무너지는 게 좀 보여요. 여기 이제 힘 주는 점과 어깨 정렬과 척추 정렬이 조금 미흡하다는 게 좀 저의 의견인데 저도 물구나무를 지금 몇 년간 수련하는 입장으로 팁을 좀 드리면 물구나무 푸시업 5회가 한 큐에 안 된다면 물구나무 프레스부터 연습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일단은 물구나무 프레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물구나무 프레스 조금 어렵게 하시려면 멀리 좀 가깝게 하시면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물구나무 프레스. 자, 이런 식으로 물구나무 프레스를 진행하시게 되면 아까 편발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요.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코어와 둔근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조율하는 감각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이전에 추천하는 맨몸 운동 세 가지 동작에서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밸런스를 함께 잡으면서 물프의 그런 근력을 함께 키워주는 이 동작 저는 지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꼭 연습해보시고 피드백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피드백입니다. 아이디가 탕님이시고요. 나이가 23에 173에 51kg. 킥복싱 등 몇 년 전에 잠깐 했었습니다. 일단은 숄더 패킹이라고 하시는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번 피드백에서도 이 숄더 패킹과 근육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숄더 패킹이라는 의미 자체가 날개뼈를 후인 하강시켜가지고 힘을 준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잡아놓는다라고 연상하면 되지만 물론 잡혀있진 않아요. 하지만 날개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당혹스러운데 영상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좌우가 확연하게 다르네요. 일단은 캉님 이 숄더 패킹 이전에 캉님의 이 날개뼈에 대한 정렬을 찾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강조하지만 이 체형 개선 같이 개별적이고 민감한 것은 병원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어렵다고 하시고 피드백을 요청하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피드백 드릴게요. 일단은 가만히 서 계셨을 때 날개뼈의 정상적인 위치를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날개뼈를 딱 본인이 차렬 상태에서 찍었을 때 여기 T2하고 T1이나 T2, 흉추 1번, 2번, 그리고 흉추 7번
지금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사이에 날개뼈가 있어야 하고 날개뼈 안쪽, 메디얼 볼더라고 하는데 그 안쪽에서 척추까지의 거리가 손마디 세네 마디가 들어가면 아 어느 정도 맞구나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한쪽은 세네 마디가 되는데 한쪽이 두 마디 정도로 가까워져 있다. 그러면 두 마디 정도로 가까워져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셔야겠죠. 그리고 날개뼈의 위에 각과 아래 각이 있습니다. 이게 일직선으로 있거나 윗각이 안쪽으로 살짝만 들어온 게 정상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누구는 상방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 있거나 누구는 하방으로 회전이 돼 있거나 그러면 상방으로 회전을 시키는 근육들이 있을 거고 하방으로 회전을 시키는 근육들이 있을 겁니다. 상방 회전에는 상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그리고 전거근이 있고요. 하방 회전에는 능형근과 소흉근, 그리고 견갑 거근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짧아져 있는지 과도하게 아니면 과도하게 늘어났는지 본인이 조금 공부해서 늘어난 부분은 그걸 조여주는 동작을 하셔야 되고 너무나 짧아져 있는 것은 풀어주는 그런 방법을 본인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 자체가 보는 방법이 굉장히 예민하고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날개뼈 주위에는 16개의 근육이 있고 또 뼈도 그냥 날개뼈는 쇄골도 연결되어 있고 흉곽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느 측면으로 보자면요. 때문에 저 또한 티칭을 할 때 병원에 먼저 다녀오시라고 하고 허락을 받고 관리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건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고 질문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첩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 정렬에 대한 그런 소스를 좀 드렸는데 어쨌든 잘 참고하셔서 날개뼈 정렬이라든지 하실 때 좌우의 균형들 잘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피드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쌤은 이제 끝물에 걸려서 지금 근손실을 많이 때려맞고 벌크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1주차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끝물에 걸리지 않게 유의하시고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운동 딱 계획 세워가지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운동신경 가지고 파이팅!